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2022 코스프레 학농구 유리그 시조 성균관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네, 스타팅 5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0번의 이현호, 4번의 송동훈, 5번의 박민철, 7번의 안세영, 그리고 10번의 안정욱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단국대학교입니다. 5번의 이경도, 9번의 최강민, 10번의 염유성, 11번의 나성호, 15번의 조재우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단국대의 공격. 안쪽으로 드라이빙 뺄지 않고 직접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네. 박스빌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좋았어. 네. 자, 역시나 단국대도 준비하고 나왔네요. 네. 염유성 짧게 내줬습니다. 조재우 힘으로 몰고 올라갑니다. 조재우. 좋아요. 득점 성공. 안세영 직접 파고듭니다. 막아냈습니다. 조재우. 했습니다. 박민철. 한 번에 페이크 이후 왼쪽으로. 성동훈. 왼쪽 코너 비어 있습니다. 석점 쏩니다. 좋네요. 이현호. 네. 짧은 시간에 정말 여러 차례 주고받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송동훈까지. 네. 초반에 뭐 공지 양면에서 짜임새 있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풀코트 프레스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재우. 네. 득점 성공. 아하.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이현호. 자, 비록 리바운드 뺏겼지만 조재우 선수 활동량 좋고요. 자, 반대편 길게 잘 봤습니다. 박민철 그대로 안쪽 파고 들면서 던집니다. 해줬네요. 박민철. 네. 잘 마무리했던 성균관대고요. 스틸 성공. 송동훈 짧게 건네줬어요. 다시 반대편 박민철에게 연속 득점. 박민철 송동훈에게 반대편 길게 안세영 직접 쏩니다. 동점. 반대편 빈 동료 잘 봤습니다. 더블 크러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조재우. 역시 조재우네요. 마무리까지. 네. 끝까지. 핸드업 건네받았습니다. 염유성 직접 드라이빙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성 자, 올라가야죠. 뛰어 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하면서 득점. 자, 조재우 선수가 바로 일찍 나오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안 풀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곽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운 패스. 끌어내나요? 루스볼 잡아냈습니다. 박민철 뒤쪽 연결 안정욱 석점 시도. 갑니다. 안정욱 빠르게 다시 돌파 시도. 오른쪽 비어 있습니다. 나성호 안쪽 돌파하면서 가볍게 두 점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박종화. 박종화 직접 올려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8초 남았습니다. 7초. 이경도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반대편 빼줬습니다. 베이스라인 따라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이후. 자, 마지막까지도 집중력 있게 잘해줬어요. 네, 송재환의 집중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네. 26-22. 단국대학교가 넉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1쿼터 수치만 확인해 본다면 단국대학교는 턴오버에 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쿼터만 6개를 기록했죠. 네. 자, 성균관대학교는 3개를 기록했었습니다. 양 팀의 2쿼터 출발합니다. 올라갈 텐데요. 자, 걸렸죠. 안정욱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에서 좋았어요. 두 점 올립니다. 박종하 다시 뒤쪽으로 염유성 탑에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네. 조재우 염유성 샷클락 4초 3초 2초 나성호가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나성호 좋네요. 3포인트 나성호. 안세영 안세영 왼쪽 건네줬습니다. 김근현 다시 외곽 쪽으로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역시 송동훈이 해줘야죠. 이경도 반대편 염유성에게 염유성 스피드 모브 기가 막혀. 네. 네. 조재우 앤드원 다시 외곽 쪽 송동훈 다운패스 어렵사리 민기남 차이트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빠르네요. 외곽 쪽으로 샷클럭 5초 4초 다시 민기남에게 주어지는 과정 끊어냈고요. 염유성이 속공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또 한 번 압박 굉장히 거셉니다. 자. 그리고 통했습니다. 박종하
그대로 돌아서면서 좋았어요.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안세요. 이현호 석점 던져봅니다. 오, 정확합니다. 좋았어요. 이현호 다시 이경도에게. 이경도 돌아서면서 탑 지역 봤습니다. 염유성 석점 쏩니다. 염유성. 이현호. 이현호 안쪽 짧게. 아하. 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이경도. 이경도 조재우에게. 조재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득점. 남은 시간 2초. 송재환. 오 아하,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 종료. 2쿼터는 당국대 수비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네.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송동훈 빠르게 파고듭니다. 송동훈 레이업 시도 들어갑니다. 네, 아주 재치 있었죠. 네. 자 이현호 안세영 드라이빙 안세영 기가 오패스 안정욱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3포인트 네. 길게 정확하게 받고 나성호가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득점 네. 올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또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단국대 송재환 직접 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성공. 자 2쿼터 잘 통했던 지역 방어인데요. 오른쪽 코너 또 한번 비어있는데요. 뒤쪽 짧게 이현호 기아웃 패스 석점 시도해봅니다. 송동원 현대학교는 급할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격차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송동원 오른쪽 빼줬습니다. 완전 오픈 찬스. 득점 성공. 상대 반칙까지.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성동훈. 성동훈 드라이브. 또 그만큼 당국대 수비를 또 칭찬해야겠죠. 네. 박종아 3포인트. 곧바로 반격 시도 아웃넘버입니다. 짧게 최강민 조재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관대 팀 칼라입니다. 네. 석점 올라갑니다. 안세요. 흐름 살리고 있는 홈팀 성균관대 이 흐름을 끌을 수 있을지. 염유성이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재우 득점 성공. 3쿼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염유성 짧게 건네줬어요. 조재우 원앤슬램.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3쿼터에만 9득점을 올렸었거든요. 자 양팀의 4쿼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코너 안세영 수비 한 명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뒤쪽 연결 민기남 바운드 패스 정확합니다. 안정호 좋았어요. 4쿼터의 시작을 알리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4쿼터까지 프레스 엄청납니다. 곧바로 베이스라인 따라 돌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역시 조재우입니다. 역시 조재우네요. 안세영 파고듭니다. 민기남 석점 시도해봅니다. 민기남의 석점포 안쪽 킥 됐습니다. 그대로 페이로웨이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번에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아웃넘버입니다. 그대로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네. 송재환 석점으로 석점 없어요. 네. 박종하 턴오버가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턴오버. 그러면서 이경도 올라갑니다. 득점 엔드원. 이거는 쐐기를 박는 득점이네요. 2022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C조 성균관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스코어는 88-77. 그리고 이 스코어가 최종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거의 살벌했던 40분이었는데요. 네.